이 키보드 보면 장점이 슬림한 기계식 키보드다. 이 슬로건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디자인도 나름 괜찮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살짝 보이는 게 여기 잘 보일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멀리서 한번 왔으니까 냄새 한번 뭐랄까 미세먼지를 코로 빨아들이는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기계식 키보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했고 모델명은 MT500이라는 제품의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번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좀 기계식 키보드에 좀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하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기계식 키보드라고 하면 청축 스위치의 키보드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엄청 시끄러운 타자기 소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사무실에서 좀 사용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적축 키보드를 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적축 키보드 같은 경우는 클릭음이 거의 없고 그만큼 키감도 좀 없고 대신 부드러운 키감을 조금 유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만큼 좀 오타율이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피로도도 좀 낮은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 갈축 스위치도 있는데, 갈축 같은 경우는 청축과 적축의 한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적당히 키보드 치는 느낌도 나면서 나름 뭐 부드러운 느낌? 네, 그런 키보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흑축 스위치인데, 적축처럼 클릭음이 없는 게 이 흑축 스위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적축이랑 조금 다른 점이 키압이 높아가지고 타이핑 시 옥타 확률이 좀 적은 종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키압이 높다 보니까 피로도도 그만큼 뭐 증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MT500은 적축 키보드로 나름 조용하게 타이핑을 할 수 있는 키보드에 속해 있고요. 나름 키보드에 라이트도 있고 그 다음 맥과 호환도 좀 되는 편입니다. 이렇게 기능들을 쭉 나열하고 보면 금액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50달러 치고 과분할 정도로 좀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키보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상 보시면서 좀 급하게 좀 이 키보드가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한번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사용했을 때 느낌은 그렇게 다른 기계식 키보드에 비해서 엄청 좋지는 않은데, 50달러라고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구입해서 서브용으로 사용할 만한 기계식 키보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는 지금 이어서 계속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기계식 키보드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과거에는 그 체리 스위치였나요? 특정 회사에서 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키보드 회사에서 그 기계식 키보드만의 그 스위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찍어내지 못하는 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몇 년 전인가 그때 좀 라이선스가 풀리게 되면서 정말 가성비 좋은 키보드들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계식 키보드가 워낙 없다 보니까 차라리 무접점으로 가자 해서 뭐 리얼포스나 해피해킹 좀 그런 키보드들이 끝판왕이었는데, 그 금액이 한 30만원쯤 하죠. 그런데 요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리얼포스를 하나 가지고 있지만 이런 키보드들이 돈지랄가 거기에다가 중국에는 좀 이런 키보드들을 만드는데 기술력이 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계식 키보드를 만들어내면 거기에서 OEM으로 찍어내서 제가 오늘 리뷰하는 좀 그런 키보드들을 만들어낸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기계식 키보드의 성능이 한 상향 평준화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키보드 수단은 여기까지 하고 제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키보드는 이렇게 해서 배송이 되었고, 어차피 박스 뭐 언박싱 하는 거는 그렇게 안 궁금하잖아요. 그럼 바로 제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기 가지고 왔고, 이 키보드 보면 장점이 슬림한 기계식 키보드다, 이 슬로건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디자인도 나름 괜찮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살짝 보이는 게 여기 잘 보일지는 모르겠네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커팅이 좀 되어 있어요. 보통 이런 커팅이 애플에서 다이아몬드 커팅이라 그래가지고 한참 밀고 있었을 때가 좀 있잖아요. 이 키보드가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제품을 받으면 여기에 비닐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비닐을 떼면 이렇게 조금 고급스러운 네, 키보드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기계식 키보드 치고 엄청 슬림한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레오폴드랑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레오폴드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MT500은 한이 정도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한이 정도? 잘 보이나요? 보통 기계식 키보드를 쓰게 되면 좀 투박함과 좀 큰 크기 그런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사무실 이런 데서 쓰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슬림하다 보니까 좀 가볍게 사용할 때좀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슬림 키보드다 보니까 여기에서 높이 조절도 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이 정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이 조절이 많이 되지는 않죠. 그런데 슬림 키보드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거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가지고 뭐 굳이 단점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진짜 적축인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여기 키보드에는 키 리무버가 따로 들어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키 리무버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를 한번 뽑아봤고, 네, 이 제품 적축인 거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멀리서 한번 왔으니까 냄새 한번, 뭐랄까, 미세먼지를 코로 빨아들이는, 아, 저 이런 컨셉 아닌데. USB는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USB 케이블이 제공이 돼가지고 키보드에 꼽고 컴퓨터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펑션 키, 네, 펑션 키가 여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펑션 키를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맥 키보드랑 똑같이 이제 이렇게 로고들이 이제 있어요. 그럼 그 소리는 애플 키보드처럼 활용을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이 제품 라이트가 들어오니까 라이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불빛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펑션 키를 누르고 ESC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더 누르게 되면 번쩍번쩍하게 돼요. 네, 불이 들어왔다가 불이 꺼졌다가, 그리고도 한번더 누르게 되면 불이 완전히 꺼지는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품을 연결하게 되면 라이트가 가장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끌줄 몰라가지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타이핑을 해봤을 때, 제 채널을 오랫동안 봐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것을 말로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말로 설명하기 전에 제가 다른 키보드들, 그 키보드들을 타이핑 해봤을 때 일단은 말로 전달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리얼포스 87 무소음 차등 키보드는 제 손가락이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느낌?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레오폴드, 그 레오폴드 적축 키보드 같은 경우는 그냥 타자기 치는 느낌? 그냥 평범한 키보드를 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번에 리뷰했던 바밀로 키보드, 바밀로 적축 무소음 키보드죠. 그거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비비고 다니는 느낌?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표현력으로 이 제품 MT500은 플라스틱 덮개를 툭툭 치는 느낌?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느낌이. 그런데 좋지도 않아요. 그냥 그냥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 금액을 들었을 때, 50달러라는 금액을 알았을 때, 네, 딱 이런 느낌? 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몰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키보드 누르는 것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박수를 칠 텐데, 그 박수 소리에 맞춰서 볼륨을 한번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볍게 키보드 누르는 것을 한번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거리에서 할 거고, 여기 보면,
원래는 제가 이 키보드만 따로 두고 마이크 설치해가지고 좀 촬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볼륨 소리가 어떤지 잘 모르겠다는 피드백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대화하는 도중에 키보드를 들고 타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소리를 한번 들려드려봤습니다. 이 제품을 써보면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면, 가성비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제품에서 적축 말고 좀 다른 스위치 종류의 키보드를 써봤으면 좀더 재밌는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좀 보였는데요. 그 USB 연결부, 여기 보시게 되면 바로 여기서 튀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선 정리를 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데스크를 꾸밀 때 여기 키보드를 이런 식으로 옆으로 빼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빼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선 자체가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좀 책상 정리할 때 조금 힘든 부분, 좀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신경 써주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레오폴드도 보면 여기에 연결부가 있는데 나와서 이쪽으로 빼거나 이쪽으로 빼거나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이 부분 하나로 조금 보였고, 그 외에는 오히려 좀 평범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면 다른 어설픈 키보드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제품을 구입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구입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MT500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리뷰를 한번 진행해봤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다음 영상들이 좀 언제 올라오는지 좀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와 재밌는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